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네, 지금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기사는 여야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이 가결됐다. 이 기사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잘된 건가? 법사위의 권한이 축소돼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의결됐구나라고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만 알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안에를 들여다보거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너무 당연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당연한 게 있냐면, 국민의힘이 말안 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는요, 다 좋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저런 법들에 강경하게 나오면요, 민주당이 아주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애들이 윤호중이랑 박비응석이랑 손잡고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미친 개처럼 날뛰고 기리기리 반대하고 이러면요, 민주당이 정말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 정치를 몰라도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큰 문제냐? 그래요. 만약에 법사위를 넘긴다? 그것도 나는 사실 찬성 못해. 그렇죠? 법사위를 넘긴다는 것도 찬성을 못해. 근데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 합의문 봤죠? 합의문. 합의문에 국민의힘에게 넘긴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병신 같은 합의가 있나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넘긴다. 내년 대선에서 지면 국힘당은 대권도 가져가고 법사위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합의문이 맨 밑에 국민의힘에 넘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에 법사위를 개정하자라고 하면서요, 당론으로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해하세요?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해서 민주당 당론이야. 근데 이번에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걸 가만 보면요, 체계자구 심사권만 가지고 있어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 외에는 아직도 법사위가 모든 법안들을 다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모든 법안들이 들어올 때 스톱시키면 다두 달은 통과가 안 되고 묶이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런 법을 국민의힘에게 넘긴다. 제1야당에게 넘긴다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여당에게 넘긴다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넘긴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25일 날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의총을 하게 돼요. 25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전에 이제 민주당 의총이 열립니다. 의총이 열리면 여기서 이제 당론 변경을 해야 돼요. 민주당의 당론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서 이제는 문체위의 법안은 그냥 바로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고, 여태까지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법사위에서 잡고 뭉개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만약에 넘겨준다 그러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 이게 당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호중이가 법사위 권한만 축소하고 체계자구 심사권만 남겨놓고 국민의힘에게 넘긴다? 합의문 자체가 잘못됐죠. 일단 당론을 거스르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당론은 체계자구 심사권의 폐지인데 25일 날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이거를 투표로 결정을 하면 전부 의원들이 당론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론을 위반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게. 응?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서 국회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것은 검찰개혁 포기하고 사법개혁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개혁, 사법개혁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법사위 일은 이제 법사위에서만 한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저쪽으로 잡고 있으면 검찰과 검찰의 완전한 기소분리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때 쟤네들이 찬성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리고 사법개혁 시작도 못했는데 사법개혁에 대해서 하자고 할 때 저쪽이 순순히 응해줄까요?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데? 안 되죠. 응?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일날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침에 의총이 열린대요. 아침에 의총이 열리니까 윤호중 당신이 뭔데 당론을 거스르고 김기현이랑 짜웅해갖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안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긴다고 합의문 써갖고 와갖고 당론은 폐지인데 폐지도 안하고 넘긴다. 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 이게 아셔야 되는 문제고, 어? 이게 운영이 어떻게 통과했는 줄 아세요? 지가 운영위원장이거든. 응? 법사위는 지금 박주민한테 어부지리로 저기 현재 잠시 넘겨놓고 법사위원장 지금 지가 운영위원장이거든. 응?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지가 운영위원장이니까 운영에서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응? 저는 진짜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 되려 그러면요 법사위 사수해야 돼요. 응? 그럼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법사위를 하반기 때 내년 대선 이후에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1일부터 법사위를 국힘당이 가져가면요 우리 민주정부가 새로 정권 연장을 하더라도요 그 어떤 개혁도 못해요. 어떻게 개혁합니까? 법사위원장 지금같이 국민의힘이 옛날에 여상규 같은 애가 법사위원장 잡고 있고 모든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면 여상규가 망치 안 들고 발뺌하고 180석의 힘과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다음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이거. 어? 법사위를 넘기자는 거는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언론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오만을 했고 무슨 독선을 했길래 응? 제발 오만과 독선 좀 하는 걸 민주당 지지자로서 보고 싶었어요. 제가 친문 강성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이 도대체 뭐가 오만하고 도대체 뭐가 독선이었습니까? 오만과 독선이 뭔지 제대로라도 한번 보여주면서 응? 언론에게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갖고 응? 거기서 헤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개혁 한번 하지 못하고 단지 180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만과 독선의 공격을 받으니까 쫄아갖고 법사위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상임위원회 7개도 넘겨준다는 거군요. 여러분들 그냥 민주당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21대 국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어? 나머지 그 1년 정도도 내년 6월까지 5월 30일까지도요 지금 나머지 7개 상임위 넘겨주는 것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네가 어? 법사위 안 넘겨주면 안 갔겠다 그래갖고 상임위 배정을 민주당이 나머지 18개를 다 가져오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체위를 넘겨준다고 급하게 8월 25일날 넘겨줘야 되니까 8월 25일날 넘겨줘야 되니까 민주당이니까 언론 중재법이라는 이 법을 사실상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수정 못하고 급하게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문체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갖고 있을 상임이면 굳이 이렇게 언론 중재법을 좀 세밀하게 더 시민사회와 토론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에요. 어?
근데 문체위를 넘겨야 된다는 벌써 당론을 정하고 이지랄을 떠니까 지금 누더기 법 같이 만들어 갖고 지금 언론중재법도 지금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수많은 어떤 정치 분석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응? 도대체 법사위원 법사위를 진짜 넘기더라도 그쵸? 법사위를 넘기더라도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걸 폐지해야만 법사위 갖고 앞으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윤호중은 체계자구 심사권만 남겨놓고 국민의힘 그것도 합의문에 국민의힘에 넘긴다. 이런 합의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마침 여기 합의문이 있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합의문이에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운영이 뭐 법사위 기획 재정이 법사위는 여러분들 내년 6월에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쭉 있고요. 그 이게 여기서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맞는다. 이런 이게 말이야.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자들 의석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뭐 제1야당으로 한다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맞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어. 체계와 자구심사를 범위를 벗어나 심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체계 자구심사권만 남겨놨어요. 우리는 이걸 폐지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윤호중이가 지가 뭔데 당론을 거스리고 하냐. 여러분들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왜 당론을 거스리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왜 삭제하지 않냐. 당신이 원내대표지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당론에 어긋나는 합의를 마음대로 했냐. 정중하게 여러분들 항의하십시오.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지금 방송을 좀 한 거예요.